네, 여러분, 지금 25일 금요일이죠. 00시 05분, 12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있고 이 영상을 또 편집하기 위해서 저의 믿음직한 또 제작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효성 씨, 효띠와 함께 꿈꾸라 하고 왔고요. 고 가기 전에 수시간 전에 에드와르 맨디 오피셜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라간 영상에도 짤막하게 달아놨는데 뭐 간략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맨디에 대해서 짚어봐야죠. 이미 준 오피셜과 다름없던 골키퍼였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 맨디를 영입한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좀 얘기하자면 케파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최후픽이라는 얘기가 많죠. 최후가 딱 괜찮다라고 픽을 한 것 같고 맨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지만 가격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케파가 워낙에 비싼 골키퍼니까 사실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파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그 바이아웃을 지불한 걸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폼이 안 좋으니까. 근데다가 지금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다 보니 그러면 좀 경쟁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그래도 폼을 좀 끌어올려보고 안 되면 그때 뭔가 선택지를 좀 가져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카바이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케파를 밀어낼 수 있는 이 선수긴 합니다만 이제 또 카바이로 아저씨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뭐 대여섯 시간 전에 오피셜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떴고요. 이 선수가 키가 커서 그런지 뭐 사진이 약간 꺼벙해.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고 모하메드 부합 씨는 뭐 2천만 유로 정도를 첼시가 좀 원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렌에인 스타드레는 이제 2,600만 유로 정도를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렌 쪽이 좀 맞춰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는 하킴 지에 데려왔죠. 그다음에 티모 베르너 데려왔죠. 벤치를 데려왔습니다. 말랑사를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티아고 실바 데려왔고 카이 하버츠에 이어서 일곱 번째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말랑사르는 당장 직전력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6명이나 직전력감의 선수를 데려온 거고 이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데클란 라이스 같은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유럽에서 나 혼자 산다의 느낌이죠. 다 지금 이렇게 좀 사리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첼시와 토트넘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좀 이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 와중에 그래도 또 한 팀을 꼽으라면 단연 첼시가 되겠습니다. 자, 에드와르 맨디는 스타드렌에서 좋은 시즌을 지난 시즌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92년생의 골키퍼의 스타일을 특징을 나왔던 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타드렌 경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해외 칼럼 같은 이 글들을 보면 좀 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타 스카우팅은 이번 주에 이제 저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신용카드 결제예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제만 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액수가 비싸. 그래서 우리도 법인카드가 일반 우리 식대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인카드 말고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한도가 그냥 저절로 묶이더라고요. 이걸 풀어야 되는 액수야. 액수가 좀 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주원형을 닦달아서 일주일에 한 개씩 뽑아볼게요. 그때 이제 맨디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992년생의 세네갈 국적의 골키퍼 에드와르 맨디 일단은 키가 큽니다. 197cm인데 케파가 여러 프로필을 보면 180 중반에서 190 사이에 180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케파가 딱 봤을 때 되게 막 피지컬적으로 막 이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간 마른 느낌이 좀 드는 몸통 흉곽에 비해서 팔이 좀 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장이 10cm 정도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큰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는 역시 에드와르 맨디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유의 아프리칸 골키퍼들이 보여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탄성과 동물적인 선방 능력 그리고 반사신경 이런 게 역시 좀 케파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사실 이런 골키퍼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나죠. 예. 그리고 발밑이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나 그렇다고 마저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냥 뭐 적당하게 괜찮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이없이 발밑 쓰려고다가 실수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약점은 뭐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면
펀칭 미스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골키퍼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들이 이게 리그를 바꾸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PL에서 PL이 아무래도 신장 있는 공격수들이 좀 있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솔직히 말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터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막 무식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다. 맨디가 직접 플레이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 19-20 시즌 스탯을 보겠습니다. 33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클린시트는 13번을 했고 팀 실점, 팀 최소 실점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을 2위를 보여줬습니다. 90분당 실점률은 0.79로 2위. 그러니까 이게 팀 최소 실점이랑 연관이 있는 근데 이제 골키퍼의 스탯이라는 것이 앞쪽에 있는 수비진과 어떤 좀 따로 완전 똑 떼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 케파 같은 경우에도 수비진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지만 수비진이 잘 하더라도 본인의 실수 때문에 실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꾸로 똑같은 수비진인데 골키퍼가 바뀌는데 세이브가 늘어난다? 그러면 세이브가 없는 골키퍼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같은 수비진이지만 물론 티아고 실바가 나오긴 했습니다. 카라바오컵에서 까바에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방률은 78.4%래요. 이게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클린시트 비율은 37.5%로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실점 시 9실점, 2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 중에서는 3위, 그리고 PK 선방은 4회 중에 한 번, 그러니까 PK 4번 중에 한 번이니까 스탯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지난 시즌 스타드레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역시 에드와르 맨디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케파는 사실 좋아지기가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가 그 골키퍼 교체 항명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언론의 도마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좋지 않은 플레이를 해. 욕을 먹어. 긴장이 되네. 또 안 돼. 계속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쨌든 많은 연봉을 수령하는 프로 선수면 이런 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다른 이 직종에 있는 선수들을 비판하는 것 대비 조금 이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약간 또 자유로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많은 연봉을 수령한다는 어떤 그 기초가 깔려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런 수많은 비판과 언론들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케파는 본인의 어떤 그 중압감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더 무겁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게 아닌가. 그리고 진누르는 이 천억 이 클럽 레코드라는 그런 압박도 한꺼번에 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맨디의 스탯은 이랬는데 그러면 케파의 스탯은 어땠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 케파의 스탯 보겠습니다. 선방률이 PL 꼴찌야.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수비진이 좋지 않은 거 이런 거랑 별개로 리그 꼴찌는 안 된다.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팀의 골키퍼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 클린시트 8번을 했습니다. PLGK, 이게 PL 골키퍼 중에 13위에 해당하는 좀 낮은 기록이죠. 그 다음에 클린시트 비율도 역시 PL 주전 골키퍼 중에 12위, 중간 이하다. 90분당 실점률 PL 주전 골키퍼 중에 13위다. 좋지 않아요. 19-20 시즌, 지난 시즌 실점 33경기 2970분을 뛰면서 47실점. 이게 좋지 않은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램파드 감독이 이 골키퍼진을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팬들의 바람은 맨디와 까바에로가 경쟁하고 케파는 완전 그냥 밑으로 컵대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바에로는 여전히 컵대회에 좀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그에서 맨디랑 케파를 경쟁시키지 않을까. 근데 이건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맨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곧바로 맨디에게 기회가 가면서 케파는 본인이 이제 나가야 될 팀을 좀 알아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디도 초반에 좀 고생을 한다면 두 선수가 이제 선의의 경쟁, 좋은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그림도 나오겠고 근데 이제 주전급 골키퍼가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수가 긴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거랑 못해서 악순환에 빠진 거랑 좀 종류가 다른데 케파는 후자이기 때문에 맨디가 온 게 오히려 좋은 자극제가 아니라 더 본인을 궁지로 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긴 해요. 근데 케파가 그냥 팬들에게 야 이 좀 불쌍하니까 너무 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시즌마다 대박 실수가 하나씩 있는데 제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18-19 시즌이 20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풀럼전에서 이
먼 곳에서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17분쯤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공중볼 미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한테 먹힐 뻔해. 이거 한번 대단한 실수가 한번 있었고 19, 20시즌이야. 여러분 이거는 다 네이버 가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분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19, 20시즌에 2019년 11월 24일에 있었던 맨시티와 첼시 경기에서 되게 평범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전방 프레스 올라오는 거는 되게 요즘에 익숙한 상황이니까 올라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패스를 아구에로한테 줘. 그래서 아구에로하고 슈팅을 때리는데 그게 골대를 맞고 나와서 망정이지. 그건 42분쯤이거든요. 정말 되도 않는 실수를 하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이죠? 이번 시즌 2020-2021 시즌에 9월 21일 정말 한 4, 5일밖에 안 됐습니다. 리버풀과 경기에서 53분에 마네한테 호러패스 주면서 실점하잖아. 이런 대형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케파는 실드를 치고 싶어도 실드를 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케파를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은 아예 중하위권 아니면 리그를 다시 본인 라리가 있었으니까 옮겨가서 자신감을 되찾아야 폼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첼시에 있어서는 다시 폼이 올라오는 거는 정말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디가 아주 잘해준다면 또 맨디 체제로 첼시가 쭉 나갈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도 조금 사실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면 첼시는 골키퍼를 다시 한번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 지속적으로 같은 포지션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스카우팅도 잘못되고 좋지 않다는 거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최후의 픽이 좀 잘 맞기를 바라면서 맨디의 활약을 기대하는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맨디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맨디 활약도 기대가 되고 맨디가 오면서 케파와 경쟁구도 케파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